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마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마트의 주가는 뭐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반등할 모멘텀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봉상으로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매수 시장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국내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게 된다면 소비 진작까지는 물론 시차가 꽤 걸리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내수 소비 진작이라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그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이슈에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주가 상황 부분이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부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22년, 23년까지 내수 경기가 조금 더디게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유통사까지 실적이 올라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의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이미 이마트에 대한 실적의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낮아져 있는 실적을 어느 정도 부합하거나 조금이라도 상회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주가 상승 탄력도는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9월 달에 벨기업 지수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일부 섹터에 한해서 벨기업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섹터에서의 쿼터제를 할당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유통 쪽에서는 이마트가 포함될 가능성도 향후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마트 가격 전략을 잡아봐야 될 텐데 일단은 5만 5천 원 정도에서 바닥 잡고 좀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가격 전략 잡을까요? 조정받을 시마다 조금씩 현재가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물론 이마트 같은 경우 어제 시장의 주도 섹터로 올라서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좋아지는 그림의 주가 탄력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7만 5천 원, 손절가는 전저점 부분인 5만 4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